다음 소식입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에 대해 질문하는 걸 구정 질문이라고 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같은 성격이죠. 그런데 일부 자치구의회의 구정 질문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의회는 질문을 한 뒤 답변까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가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사 일정안입니다. 본회의 개회 당일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청은 9일 돼서야 답변을 내놓습니다. 질문자인 의원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 내용을 모두 발언한 뒤 답변자인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발언하는 방식입니다. 인근 서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의회 구정질문은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구정 핵심 사안을 생동감 있게 처리하는 반면 종로구의회는 긴장감이 떨어지고 주요 사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괄적으로 정책 질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써준 것들을 그대로 가서 시장이나 군수가 있고 이런 것으로는 지방행정이 발전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어떤 역량도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되고. 서울 지역 25개 구의회 구정질문 방식 조사 결과 성동과 노원, 강남구를 포함한 18곳이 질문 당일날 답변을 합니다. 중구와 강서구 등 4곳이 질문 다음날 답변하는 반면 종로구와 광진구의회만 폐회 마지막 날 답변을 듣습니다. 종로구의회는 4대 때까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다 5대 들어 방식을 바꿨습니다. 질문에 대한 현장 답사 등 구청에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데 사실상 집행부의 감시 견제보다 봐주기식에 불과하다며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며칠 있다가 답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권한도 상실되게 되는 문제. 그럼 결국은 이거는 지방자치 본래 취지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어떤 행정에 대한 잘못 지적,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죠. 종로구의회는 최근에 구정질문 방식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구정질문 후 답변서를 하루 전에 받아 보충 질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초선 의원이 많아 사전조사와 보충질문까지 당장은 일문일답이 무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준비를 더 하고 또 집행부에도 집행부에서도 좀 더 공부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 이번 이거나 금년까지는 24시간 전에 일단 답변 듣는 걸로 해서 서면으로 받고 보충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해놨습니다. 기초의회 구정질문은 지역의 주요 핵심 사안을 제대로 전달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의회 구정질문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지역민이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